여필구님, 안녕하세요. 단전자리가 드러난다는 말씀은 소요천이 도는 단계를 말씀하신 건가요? 그런 부분도 있죠. 1분이면 한 바퀴 돌잖아요. 10초, 10초에 백곡까지. 15, 15에 좌측 옆구리. 20, 20에 명치, 25, 25에 우역, 30, 30에 1분이니까 1분이면 한 바퀴 돌겠죠? 하단전. 1분쯤에 잡히는 거죠, 하단전이. 제대로 들어가려면은. 도는 단계, 호흡 촉수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. 예. 30, 30 정도에 이제 제대로 이제 단전이 이제 드러날 그 단계가 된 거죠.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에너지가. 5장의 기운을 이제 좌부터 배꼽, 왼쪽 위로 아래로 우역으로 우측으로 그 다음에 하단전으로 이렇게 이제 오장의 기운을 다 머금어서 하단전을 만드는 거죠. 장명수님, 멘토님, 날숨 쉴때한 번에 쭉 내쉬어지지 않고 내쉬다 한두 번 쉬었다가 하게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? 상관없습니다. 네,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이건 개의치 마세요. 왜냐 나는 지금 날숨이거나 들숨이거나 둘 중에 그 의식이 중요해요. 나는 지금 내쉰다 들이쉰다 이것만 잊지 마시고 한두 번 끊기는 건 상관없습니다. 나중에 호흡을 오래 하시다 보면 부드러워져요. 그게 부드럽게 이어져요. 그러더라도 한두 번 끊기는 것은 크게 지장 없습니다. 근데 계속 연달아서 내쉬면 돼요. 내쉬면 내쉴 때는 내쉬고 들이쉴 때는 들이쉬시면 돼요. 예.